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자, FMC 회의에 대한 경계감 작용하면서 간밤 미증시가 하락했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이뿐 아니라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자, 이런 와중에 간밤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오늘은 정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항공 여행주들, 리오프닝주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사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한다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주들도 오랜만에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는 02-377-202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또 중국에서 이제 봉쇄령을 내리면서 이 화장품주들이 그동안 사실 잘 올라갔는데 또 한번 강하게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어제만큼의 낙폭을 키우고 있지는 않긴 한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사실 또 언젠가는 이 봉쇄령도 풀리긴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혹시 뭐 추가 매수라도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볼까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제 원인이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있어서 그 원인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악재라고 하면 악재에 굉장히 뭐 불안해 하거나, 또는 호재가 나왔으면 그 호재에 대해서 굉장히 또 흥분하거나, 결과만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어제 그 중국 쪽에서의 봉쇄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그 자세가 사실은 이제 그 해외 다른 주변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오히려 풀어주고 그냥 빨리 끝내자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개방적으로.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폐쇄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대처하는 자세 자체가 틀리다는 건 분명히 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즉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하지만 전제 조건은 경제가 그만큼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올 초 들어서 중국의 경제는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유동성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반대의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러면서 미국을 압박을 했습니다. 니들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건 적당치 않다. 주변 국가들은 어려운데 너희만 지금 경제가 좋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압박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은 결국 이제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하지만 변수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 변수는 뭐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감. 이로 인해서 사실 연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게 과연 맞을 것이냐.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고민을 할 거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이번에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게 바로 미국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국이 이런 봉쇄 조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도 지금의 경기 회복에서 위축으로 바로 또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언의 압박을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썼는데 지금 이 봉쇄 조치도 역시 결국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본인들 스스로한테도. 그렇지만 이번에 압박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연준의 그 정책이 끝나고 나서 사실 FOMC 회의가 이제 앞에 있잖아요. 금리를 뭐 인상이든 뭔가 결정이 나겠죠.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결국 봉쇄 조치도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너무도 안 좋은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요. 앞서서 이제 질문 주셨지만,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와 관련해서 또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화장품주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앞으로 큰 그림을 내다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은 풀릴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조정은 결국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좋은 기회를 제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뭐 어쨌든 이번 한 주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현대 로템이고요. 예. 18,000원에 20%요. 네, 18,000원에 20%.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오래 됐는데 예. 3만 원 가지고 계속 들고 있다가 네. 못 팔았어요. 그 올라왔을 때.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다행히 수익권에 들어온 상황인데요, 멘토님. 조금 더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이 기업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 자체로 본다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매수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가의 움직임이 단순하게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이익, 뭐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런 걸로 인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대북 관련주로 움직임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경협주에 포함되어 있는 현대로템 이라는 회사가 사실 이런 테마 쪽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역시 그 대선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너무 오랫동안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랫동안 지금 갖고 계셨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났다가 지금 수익이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은 욕심을 부릴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지금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폭의 반등은 해줄 것 같아요. 하지만 테마적인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여기서는 좀 주가가 오히려 실적과는 반대로 또 하락에 길을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22,000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2,0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수익에서 잘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 네,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KMW요. 네, KMW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5250원에 40%. 5250원에 40%. 네. 예, 알겠습니다. KMW는 뭐 아무리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해도 너무 빠지네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런데 빠질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어떤 건가요? KMW의 경우에도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맞아요. 종목이거든요. 예. 근데 상승했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5G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5G 전에는 뭐 LTE라든지 4G 그리고 3G 다 있었잖아요. 결국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이미 주가는 이미 선반영되고 나서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어요. 다음 세대 통신을 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KMW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주가가 또 하락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어때요? 이 기업은 지금 2021년도에 적자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은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저는 시간 투자를 굉장히 또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뭐 물량을 정리하거나 이런 판단은 좀 내리기 어렵고요. 저는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00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면 시간을 좀 많이 끌긴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까지는 충분히 기다려봐야 되고 올해 연말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가격에서 빠져나오지 말고 차라리 매수가 회복이 됐을 때 나오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5만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좀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예, 네, 저기 현대차요. 예. 예, 91,000원에 5%예요. 91,000원에 5%. 네네. 그럼 매수하신 지 아주 오래되셨네요, 시청자님? 네, 오래됐는데요. 장기로 가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나요? 몰라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파셨어요? 네. 위에서 매도를 한번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조금이라서 그냥 있어요. 아, 쭉 계속 가지고 있으셨구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와, 91,000원. 네. 현대차를 91,000원에 사신 분은 진짜 이거 상담 방송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수익권이긴 한데 좀 아쉽긴 하죠. 그래도 한번 매도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지금이라도 좀 일단 팔까요? 어떻게 보세요? 파셔야 돼요. 아. 네. 지금 아마 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28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매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손실 중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이제 수익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했다가 더 싼 가격에 사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네네. 뭐 163,5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최소한 이 가격보다 밑에 사면은 이익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네. 현대차나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형주들 중에서도 이제 시총 상위주 뭐 IT하고 자동차 쪽을 본다면 이 두 쪽은 지금 어려워요. 앞으로 당분간 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현대차는 지금은 수익을 챙겨놓고 나중에 네. 지금 9만 원대에 샀잖아요. 그렇죠? 좋은 시기 네. 잘 샀어요. 지금처럼 네. 좋은 시기가 또 올 거예요. 물론 9만 원보다 네. 위에서 사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보다 네. 낮은 가격에서 지금 팔았다가 그때 다시 한번 네. 사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수익 지금 챙겨두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식하드립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네 프로스테믹스고요. 이 3,850원에 30%요. 3,850원에 30%. 예, 알겠습니다. 프로스테믹스도 뭐 일단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죠, 멘토님. 어떻게 한번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프로스테믹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800원이면 네. 굉장히 또 오래되신 것 같아요. 맞아요. 4,000원 정도 가격이네요, 거의. 자, 일단 이 기업은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시청자분? 아, 작년에 네. 좀 4,000원대 왔다 갔다 하길래 네. 괜찮은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네네. 지금 주식하신 지 혹시 오래 안 되셨죠? 오래 안 됐어요. 그죠? 네. 왜냐면 제가 지금 이 회사의 주가를 딱 보잖아요. 매수할 때도 네. 아마 그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주가가 굉장히 빨라요. 그죠? 네.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이 폭 자체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굉장히 네. 빨라요. 무섭게 그날 갑자기 확 올라갔다 확 빠져버리고, 그죠?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기업들을 딱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샀다가 올라가면 팔아야지. 그러면 또 수익 꽤 잘 날 수 있을 것 같고, 좀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이 또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초보 이제 투자자분들은 나하고 맞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제 빠른 종목들을 네. 선택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대응을 못 하거든요. 네네. 프로스테믹스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기업은 정말 오랫동안 이제 트레이딩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그리고 내가 장중에 아무데도 못 가고 그냥 매매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종목 선택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어쨌든 프로스테믹스가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네. 빠져 있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뭐 헬스케어,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쪽 업종이 전체적으로 많이 눌려 있어요. 많이 빠져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직 네.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업도 지금은 좀 잠잠한 건데 곧 있으면 아마 사이클이 올 시기가 조금씩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은 네. 역시 올라올 때 팔아야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분명히 사고 나서 잠깐 올라와서 수익 났던 적도 있을걸요? 그죠? 조금이나마. 네, 조금. 그죠? 네. 네, 조금인데 못 팔았잖아요. 네, 네. 네. 이번에도 올라오면 또 못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전에서 팔아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4,000원 정도 구간인, 4,000원 정도인데 아마 3,900원 네. 정도만 와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네. 네, 기다렸다가 네. 한번 딱 시세가 나오면 그때 빨리 팔고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면 한 3,900원을 그냥 계속 걸어놓으면 되겠네요. 올라온 다음에 걸어놔야죠. 이게 어느 정도 3,700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부터 매일 걸어놓으세요. 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세요. 아,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그때 제가 살 때 지금 요번에 당선인하고 뭐 그 역경 있는 주라 그래서 샀었는데 네. 그 수혜는 별로 없는 건가요? 원래 이게 제가 이제 그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순리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과거의 대선 때도 똑같아요. 당선되고 나선 주가는 빠져요. 그 전에 올리지 그 이후에는 인맥 관련주들은 빠집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HMM이요. 이 HMM 매수가랑 비중은요? 34,700원에 5%요. 34,700원에 5%. 최근에 네. 그럼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HMM이 이제 요즘 워낙 또 다시
잘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따라 들어가셨는데 괜찮을까요, 멘토님? 왜 따라 들어가셨을까요? 이제 가겠다. 다시 옛날의 영광이 돌아오나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그거예요. 네.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데 사실 지금 올라가는데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HMM이 왜 올라가는 걸까요, 주가가? 아, 그건 모르겠고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HMM이라는 회사는 분명히 알 거예요. 그죠? 네네. 그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뭐 주식과는 좀 다른 질문이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동차를 사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자동차 사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면허를 먼저 따는 게 먼저일까요? 운전면허를. 면허를 먼저 따야죠. 그렇죠. 운전면허를 먼저 따고 나서 자동차를 사야죠. 그죠? 만약에 네네. 운전면허 안 따고 자동차를 사서 내가 끌고 다니면 어때요? 사고가 나요. 그죠? 예. 주식도 주식을 먼저 사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하는 게 먼저일까요? 공부를 먼저 그렇죠? 해야죠. 네.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회사 주가가 왜 올라갈까? 이유가 명확하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그때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해운주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그거예요. 조선주와 해운주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던 이유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천연가스라든지 뭐 유가도 막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가가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미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물동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일시적으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예. 미국에서도 역시 뭐 천연가스 공급을 파이프를 이제 중단시키고 하면 결국은 이걸 우회해서 이제 배로 또 실외에 날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가 좋아져야죠. 물동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주가도 역시 일시적으로 올라갈 뿐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경제가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때 사야 돼요. 사실 이런 기업들은.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가격이 34,700원인데 오늘 많이 흔들리죠? 그렇죠? 지금 막 그죠.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단타 물량들이 들어왔다 빠지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단기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오늘 좀 흔들리지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매수가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3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반등 시에는 빨리 빠져 나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손절가도 잡아야 돼요. 손절가는 3만 원 잡아 드릴게요. 3만 원 손절가, 네. 그리고 35,000원 목표가입니다. 네, 그리고 손절 안 해도 될까요? 3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손절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가 많이 분석을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35,0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3만 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3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NC소프트고요. 예, NC소프트 맞죠. 9,000원에 네, NC소프트 69만 9천원에 12%. 네, 예, 알겠습니다. NC소프트 뭐 최근에 신저가를 경신할 만큼 흐름이 좋지 않잖아요, 멘토님. 69만 9천 원이면 또 꽤 높게 매수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볼까요? 이 회사는 사실 66만 원대라면 문제가 터지고 나서거든요. 네. 66만 원대면 좀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도 좀.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샀을 때가 네. 그 작년 한 8월 정도였고요. 네. 사실 그 이후에 그 상한가를 한번 쳤을 때 네. 비중을 3분의 1만 듣고 네. 예, 나머지 비중은 그대로 있는 물량을 좀 정리하시고요. 그죠? 네. 예, 그 상한가 쳤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NC소프트 제가 목소리가 좀 젊으세요. 그래서 아마 NC소프트라는 이 회사의 게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NC소프트 제가 직접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게임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게임이 네,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 그죠? 네. NC소프트가 지금 사실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성공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리니지 M을 하던 유저들이 많이 떠났어요. 이탈을 했죠, 그죠? 그래서 네. 리니지 W라는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됐어요. 아마 그 시기에 주가 확 올라갔던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주가 다시 떨어져요. 왜냐면 제가 예전부터 그 NC소프트에 대해서 아마 그 2021년도부터일 거예요. 아마 상반기. 그때부터 NC소프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운영 방식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좀 심각해요. 운영 방식 자체가. 그래서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미 게임에 있어서 신뢰가 많이 또 추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게임들 쪽으로 많이 이탈을 했어요. 이거 다시 잡아오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작 게임이 나왔는데도 운영 방식이 똑같아. 그러면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하락을 많이 했지만 지금 당장 이 회사를 뭐 추가 매수해서 물량을 늘리거나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 회사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를 좀 믿고 있다면 저는 지금은 좀 장투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 투자로.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가 그동안에 NC소프트라는 회사를 이제 지켜본 결과 회사는 어쨌든 그 게임에 대한 그 개발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의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분명히 또 주가가 올라오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기다리셨다가 70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에 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하든 아니면 그때 조금 더 길게 보든 이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장기 투자로 가야 되고요. 추가 매수도 지금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시겠죠? 왜? 네, 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 11월 달에 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세미나를 열어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 해준다고 하는데요. 멘토님 강연에 언제 있나요? 네, 바로 오늘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강연을 진행하고 있어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입력을 하고 들어오시면요. 강연에는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정보들 많이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중요한 건 지금 사람들이 이제 판단할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그걸 알면 이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만 알면 분명히 지금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흔들린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분명히 그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그 고민들은 풀어지실 겁니다. 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투자 전략은 오늘 8시 참석을 하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박세진 님께서 바이넥스 3만 100원에 20%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거는 뭐 사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올해는 또 CMO 고성장이 기대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고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지금 추가 매수 해볼까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지금 하락을 했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중이 20% 정도의 비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다면 뭐 40% 정도까지 비중이 올라가는 건 전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업종이 그동안 이제 주가 한번 큰 시세가 나오고 나서 지금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죠. 2020년도. 그리고 나서 거품이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품이 빠졌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진 않아요. 시세라는 어떤 이제 테마가 형성이 돼야 움직이거든요. 아직은 이제 반응은 조금씩 보여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일부터 올라갑니다. 그런 시세가 지금 나올 분위기는 아니라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을 좀 하시고 저는 한 10% 정도까지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가 낮추고 그리고 본다면 3만 원 정도의 가격에 매수하셨다면 충분히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10% 정도만 추가 매수해서 올라와서 수익에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콩밭님께서 카카오뱅크 49,950원에 10% 요즘 매수가 근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손꼬락이 근질근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 일단 수익권에 있으시고 카카오뱅크가 요즘 뭐 스물스물 잘 올라가고 있어요. 멘토님 더 네. 가져가 볼까요?
이거 아마 그 유튜브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래요? 유튜브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얘기하셨군요. 예. 네, 단기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카카오뱅크 주가가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카카오뱅크 포함해서 이제 카카오 이 그룹 자체가 신뢰도를 좀 잃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분 매각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뭐 자구책을 이제 마련을 하고 했지만 사실 신뢰도 한번 잃으면 그렇게 회복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카카오 그룹 안에서도 성장성으로 본다면 사실 카카오뱅크가 어느 정말 이제 보장되어 있는 어떤 성장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뭐이 정도 상황에서는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뭐 이런 소식도 있고 그렇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서 빠져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위쪽으로 한 6만 원 정도 가격대를 노려보고 그렇게 해보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잠금이 님께서 KH 마텍 22,000원에 20% 전망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 뭐 19,950원까지 KH 마텍도 조정을 받고 있네요. 전망은 사실 좋죠,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전망이 안 좋은 기업은 별로 없어요. 전망이 좋기 때문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KH바텍의 경우에도 이제 실적이 한번 좀안 좋았다가 2021년도에 실적 회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보통 이제 뭐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결국 이제 KH바텍이라는 회사는 휴대폰 쪽에 대한 테마죠. 삼성과 관련해서 그런 테마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떨어지고 하는데 사실 전망적인 부분들보다는 실적이 좀 그에 반해서 따라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KH메탁은 지금 22,000원에 지금 매수하셨는데요. 저는 뭐 추가 매수 이런 것보다는 매수 가격 자체도 그렇고 이제 주가의 탄력으로 본다면 22,000원 가격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이런 거 말고요. 회복되면 23,000원 정도 가격 이 정도까지야 목표 주가 노려보시고요.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해성산업이요. 예, 해성산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12,600원에 10%요. 네, 12,600원에 10%. 그럼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좀 됐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좀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일단은 지금 비슷한 구간입니다, 멘토님.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서? 일단 지금 주가가 매수하고 나서 지금 떨어져 있는 네. 상태거든요. 지금 손실 구간이긴 한데, 혹시 해성산업은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시청자분? 실적도 좋고, 네. 밸류도 낮고, 네. 뭐, 다른 기업들보다도 주가가 떨어질 때도 주가 폭이 적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밸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뭐 PB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PBR이 지금 1배 미만이죠. 근데 네. 보통 많은 분들은 이제 PBR, 저평가된 종목들, 가치주를 볼때 PBR을 많이 봐요. 그래서 PBR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PBR이라는 건 1이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기업들을 보면 아무리 정말 어떤 기업들은 사실 PBR이 2배가 넘어가도 4배, 5배, 6배 이렇게 평가받는 기업들도 있어요. 주가가 안 떨어져요. 그런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은 PBR 1배 미만인데 계속해서 평생 동안 1배 미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성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재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은 2020년도에 당시와 지금 현재 기업의 가치는 이미 올라갔고 실적도 올라간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12,600원에 매수하셨다면 이걸 그냥 끌고 간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는 얼마 안 남았어요. 위쪽으로 이제 그 매수가까지는 얼마 안 남았어요. 물론 매수하신 시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13,000원 정도에 왔을 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무슨 아, 얘기 네. 하시겠어요? 네, 너무 길게 보지 아, 네. 마시고. 예, 13,000원 정도 되면은 어쨌든 조금 수익이지만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보다 더 가치가 높은 기업 있죠. 더 싸고 더 가치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기업은 13,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SK 하이닉스를요, 네. 13만 5천 원할 때, 예. 그 50%를 샀어요. 근데 13만. 누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럴 때그 무장 떨어져요. 네, 알겠습니다. 13만 5천 원이면 이제 최근에서는 고점 부근이잖아요, 멘토닉. 근데 사실 네. 이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더 올라가겠지, 당연히.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일단 비중 많이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오래되셨잖아요. 매수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13만 4,500원까지는 왔었는데, 매수가까지 안 올라와서 지금 그냥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죠? 아니를 좀 좋다 해서 조금 얼마라도 남으려고 안 갔었죠. 근데 더 그렇죠. 더 떨어져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돈을 쓸 좋다라고 데가 해서. 갇히고 한 1년 있으면 돈을 써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SK 하이닉스를 그 가격에 매수하셨다면 결코,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1년 이내에 돈을 빼야 된다. 그러면 좋은 가격에 산게 아니에요. 매수가. 좋은 가격에 매수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분명히 좋은 기업은 맞아요. 그런데 좋은 기업이고 만약에 내가 지금 13만 5천 원 넘은 가격을 내가 예상을 하고 간다면 나는 시간적으로 여유를 많이 가져야 돼요. 이건 1년이 아니라 뭐 2년, 3년 또는 길게 더 길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좋은 회사니까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저 위의 가격에서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하이닉스는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주가가 당분간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1년 정도의 기간이라면 매수가 정도의 회복은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올라오면 저는 13만 5천에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아시겠죠? 2년 정도 여유는 있어요. 2년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뭐 그러면 네, 2년 그때를 정도의 파야 해요. 여유가 있다면 수익에서 팔수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50% 비중 많이 산 거예요. 그죠? 만약에 비중이 작다면 좀싼 가격이 있을 때 나는 좀더살수 있잖아요. 그럼 가격도 매수 가격도 떨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회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거고요. 2년 정도의 기간이라면 제가 볼땐 14만 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분간은 좀 떨어질 거니까 이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저 살까요? 삼성전자 있는데 팔아가지고 하이닉스 저 살까요 지금? 두 기업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두개 없다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아요. 한쪽에 그냥 올인하지 마시고요. 아니 삼성전자가 안 올라간 게 팔아서 또 하이닉스 쓰려고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팔고 나서 하이닉스 사잖아요. 그럼 또 삼성전자 올라갈걸요? 예? 삼성전자가 또 올라갈 거예요. 항상 그래요. 내가 팔잖아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사놓고 있으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굳이 그것도 한쪽으로 그냥 올인하지 마세요. 삼성전자는 돈을 써야 하는 2년 있으면.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올인하든 그거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두 기업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두 기업 모두 그냥 놔두시는 게 나아요. 지금은. 이해되셨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네.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더존비전. 네, 더존비존 매수가랑 비중은요? 77,800원에 20%. 77,800원에 20%. 알겠습니다. 더존비존도 참 많이 빠져요, 멘토님. 사실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이거는 예전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안잘 나왔다, 덜 나왔다라고 실수했던 기업 아닌가요, 멘토님? 네, 맞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실적 공시에 대한 그 잘못된 그 공시 네, 때문에 문제가 한번 실수해가지고. 됐었고, 예. 그로 인해서 지금 그때부터 주가가 막 빠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도 이제 기업이 신뢰를 잃으면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더존비전의 경우에도 사실 수익도 굉장히 잘 내왔고, 성장성도 굉장히 또 높은 그런 회사기도 하고요. 현재 사업하고 있는 이 사업 안에서도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건 결국은 이제 신뢰도 추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매수한 가격이 77,800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 아마 그 올해 혹시 지난해 11월, 12월쯤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작년 11월에요. 그렇죠. 그 시기에 매수하셨죠. 바닥을 좀 잡았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회사에 대해서 걱정할 건 없어요.
회사에 대해서 걱정할 건 없다라는 건 주가는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어쨌든 주가가 빠지고 있고 지금은 시장에서의 아직은 지금 반응이 아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시간 투자를.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가격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투매가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라 저는 지금은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에 좀 더 눌리고 하다 보면은 좀 잡히기 시작할 때가 올 거예요. 반응이 시장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과도하게 주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가격을 본다면 한 3만 원 정도 언저리 3만 원 위쪽에서 분위기 반전이 나오면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표 주가는 원래 성장하던 기업이에요. 이 신뢰 다시 회복하고 나서 올라가면 또 과거 주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한다면 3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위쪽으로 8만 원 정도 일단 보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회사에다가 전화를 몇 번 해봤거든요. 아, 회사예요? 네. 예예. 하도 빠지고 기관하고 네. 막 외국인을 너무 팔아가지고 네. 회사에서 무슨 대책이 없냐. 네. 뭐 이런 거 좀 물어봤더만 그 담당자가 아무 답을 안 하더라고요, 형요. 회사 이상 없다 그 소리만 계속하고 그냥. 그렇죠. 이게 주가라는 건 사실 시장의 주식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네. 이익을 내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 시장에서 매도가 더 많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어쨌든 그 전에 신뢰도가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고 어느 순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팔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네. 3만 원 언저리 정도 오면 조금 더 사도 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만 원 언저리 오면 아마 외국인과 네. 기관들이 팔았던 물량을 좀 사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네. 그 수급을 보고서 같이 사세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앱클론이에요. 앱클론, 매수가랑 비중은요? 20%에 예. 19,000원이에요. 19,000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제 좀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답답하죠. 그렇죠. 네.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 갖고 있는 분들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한번 올라가면 또 시원하게 올라가는 기업인데 맞아요. 빠지면 정말 사람 속을 빡빡 긁습니다. 네. 예. 에클론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19,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2월쯤 아닌가 싶어요. 시청자분 맞죠? 매수 시기. 예. 그죠? 그 시기에 매수하셨죠? 일단 매수하고 나서 바로 빠졌는지 아니면 매수하고 나서 이제 올라갔다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팔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요. 네. 한번 딱 입고 바로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팔 기회가 있었다는 건 12월 중순쯤에 거의 20일쯤? 그쯤에 사신 거 사셨다가 잠깐 올라갔다 빠졌나 보네요. 그죠? 아빠 본전 따왔는데 그래가 아프라 뿌세요. 그래가 계속 빠졌어요. 어쨌든 지금 기다렸잖아요. 그죠? 지금 가격에 네, 팔 수 예. 없고 20% 비중이고 네. 제가 앞서서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많이 빠지긴 했어요. 시기가 아직 오진 않았지만 곧 있으면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사이클이라는 네.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네. 기다리시고요. 2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 정도 왔을 때 지금 비중이 20%니까 뭐 10% 정도 정리하고 나서 보시든 아니면 일단 10% 정리하고 나서 다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통 안 돼요. 통 안 되면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기 위메이드. 네. 17만 원에 매수가요. 42% 비주 보내고. 네, 위메이드 지금 17만 원에 42%.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17만 원인데 비중도 많으시고 글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멘토님? 네. 참 난감하네요, 이게. 네. 지금 위메이드가 많이 올라갔던 기업이거든요. 네. 매수하실 때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뭐 주변 지인분이 1월 4일 날 매수했거든요. 네. 근데 1월 3일 날 많이 떨어졌길래 매수를 했어요. 그냥 이제 본인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매수하신 거예요? 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게임. 게임주. 근데 왜 올라갔나요?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갔나요? 아니, 그 전에 많이 올라가고 막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했죠. 그렇죠. 네. 게임주들이 이제 시세가 이때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메드가 유독 많이 올라간 이유가 NFT 관련주로 올라간 거예요. NFT.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 그 혹시 수소차 아시죠? 수소차 들어보셨죠? 수소차. 그죠?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5G도 그렇고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테마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이 테마주들이 올라갈 때 다들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거는 미래 성장 사업이다. 앞으로 더 간다. 몇배더 간다. 이런 얘기했죠. 근데 결국은 그런 기업들이 과거에도 없었나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오고 나서 지금 어때요? 계속 빠지죠. 똑같아요. NFT나 메타버스 이쪽도 결국 미래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한번 시세가 나오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가는. 이메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분간은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지금 42% 비중이라서 너무 높게 사셨고 너무 많이 사셨어요. 근데 제가 또 아쉬운 부분은 과연 17만 원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도 그래서 의문이에요.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물타기를 하면 어때요? 추가 매수해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 제가 볼 그렇구나. 때는 테마가 한번 다시 와야 돼요. 테마가 다시 오지 않으면 이메이드는 지금 원래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가격이 5만 원 밑에 있었잖아요. 슬금슬금 빠질 수 있어요. 또 일단은 좀 기다려 보셨다가 테마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온다면 15만 원 정도 부근에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래요? 지금 당장 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리하는 것보다는 기다리셨다가 15만 원 부근에 온다. 그러면 꼭 방송에 전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상담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다음부터 이렇게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15만 원쯤 되면 그때 매도하라는 거죠? 전화 주세요. 상담 다시 받으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네, 자,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우혁 님께서 삼성중공업 5,800원에 20%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조선주들 상담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사실 멘토님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항상 고수했던 의견이 똑같아요. 어때요? 이게 그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제가 진짜 오랫동안 설명을 많이 드렸었어요. 결국은 실적이 안 나요. 수주를 해도 실적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제 내년이면 들어오잖아요. 실적이 찍히잖아요. 실적이 찍힌다. 당연히 근데 그 실적이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게 수주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조선주들이 수주했던 것들이 다 LNG 선이란 말이에요. LNG 선 중에서도 이제 멤브레인이요. 근데 이 LNG 선 선박 수주 우리가 처음에 카타르 쪽에서 수주하기 전에 앞선 수주를 중국이 다 해갔어요. 굉장히 싸게 갔단 말이죠. 그렇게 낮게 싸게 그 선박 수주를 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선박 수주가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적자 수주일지에 대한 부분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과거에도 예전에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갑자기 확 흘러내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뭐 급락을 하고 막 하한가 막 이렇게 떨어졌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2017년도거든요. 이때 증권사나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수주 많이 났었고 이번 실적 좋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쇼크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똑같은 또 완전히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결국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 실적도 수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적인 수주가 아니라 질적인 수주가 돼야지 그래야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삼성중공업 제가 오랫동안 설명한 거 아마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게 5,800원이잖아요. 최근에도 매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일단 반등은 5,900원 정도나 6,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반등 시에 정리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보유하신 분들 또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의 포커싱이 맞춰진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항공주들이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유류비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도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또 정부가 다음 주부터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뭐 항공주들, 여행주들의 탄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항공주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전반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1년 만에 일본 나고야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함께 유입되고 있습니다. 7%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2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TWA항공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배정을 하루 앞두고 오늘장 강세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4.6% 오르면서 3,385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네, 오늘 여행주 쪽의 시세도 좋습니다. 특히 SM CNC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카카오가 SM을 인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묻어나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당히 많이 동반되고 있는데 지금 거래대금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실리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현재 19%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5,59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보시죠. 지금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2년 전 우한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측팀도 다음 달 초까지 최소 3만 명이 추가로 확진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악재 속에서 진단키트의 수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SD 바이오센서가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가 키트를 유통하고 있는 웨일 바이오텍이 이 편의점의 유통망을 넓혔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런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5.8%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5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 뒤로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4%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18,000원을 뚫어내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130달러를 넘기면서 이렇게 고공행진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종전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중국이 선전시를 봉쇄를 하면서 이런 점이 유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련주들 최근에 급등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유가 그리고 니켈, 뭐 가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앙 에너비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4거래일째 조금씩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7%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7,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신고가를 기록했던 티플렉스 쪽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는 마찬가지로 7%의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6,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점검해 보시죠. 네, 긴축과 러시아 디폴트 그리고 중국에서 기술주들이 폭락세를 보이면서 우리 양시장 장중에 깊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면역력도 그만큼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장중에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873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도 낙폭 많이 줄이면서 2629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